쓰나미가 부산을 덮칩니다. 새벽에 쓰나미가 덮친지라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부산 도심이 물에 침수된 것입니다.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죠. 하지만 일본만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대다수가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극단적인 거주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쓰나미를 피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높은 건물에 거주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침수되는 물을 피한 것입니다. 주택을 주로 살고 있는 일본인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70여 명의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부산항도 중파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출항한 현대상선 소속 자유호를 마지막으로 모든 선박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은 인명피해보다 재산피해가 더 많이 발생했는데 특히 마린시티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실 이 재난은 막을 수 있었던 재난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마린시티 앞에 3m 높이의 방수벽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마린시티 거주자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1.2m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였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정된 재해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1.2m밖에 되지 않는 방수벽을 넘어서 쓰나미는 도심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그 결과 부산 도심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반면 원전은 무사했습니다. 10m 높이의 방파제를 건설하는 덕분에 쓰나미를 안전하게 비껴갈 수 있었죠.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재빠르게 부산과 남해안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인력과 자원을 아낌없이 충당해줍니다. 소방청에서는 최고 수준인 3단계를 발령하고 경남과 경북의 모든 구조인력의 출동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부고속도로나 남해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등 미리 만들어둔 인프라를 바탕으로 빠르게 도착했죠. 날이 밝기 시작합니다. 날이 밝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구조작업이 이루어지죠. 너무 많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지라 세세하게는 설명하지 못하였지만 확인된 것만 최소 5만여 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동원령을 선포하여 일본 전국에 13만 명이나 되는 대규모 구조인력을 투입하기도 했죠. 그리고 날이 밝아 본격적으로 헬기를 이용한 구조작업도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전국에서 참혹스러운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지진을 그대로 받은 시코쿠 지역에서만 1만 8천여 명의 인명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후에 서술하겠지만 이 지진은 전국적으로 약 46만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였죠. 건물은 346만 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액은 171조 6천조 엔이었습니다. 하나로 약 1조 875조 원이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 하나만의 피해 말입니다. 일본 정부는 최선을 다하여 가용 인력을 최대로 쓰고 일본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교통 관계업계들과 협업하고 사람들을 구출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해 발생 직후 전국 각지에 설치된 피난소에는 약 600만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들에게 나눠줄 구조물자도 부족했죠. 민간 사업자 등과 연대하여 지원물자 수송을 전개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쓰나미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공백기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현재 시즈오카에는 일본 항공자에 대해 중요한 자산인 2767 조기경보 관제기 4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역시 휩쓸려갔죠. 항공자들의 관제망에 심각한 전력 공백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의 움직임을 관측할 수 없게 된 것이었죠. 그 외에도 일본 해상자위대 1 호위대군과 4 호위대군도 중파가 되었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죠. 미국 7함대는 일본 요코스카와 사세보 지역에 주둔 중입니다. 특히 요코스카항은 완파 수준의 피해를 받았는데 그 자리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이지스 전투함 계열이 주둔하고 있었죠. 이 뜻은 7함대의 주전력이 격파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널드 레이건 니미츠급 항공모함 한 척과 이지스 순양함 두 척, 이지스 구축함 6척이 중파당합니다. 7함대는 여진 등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황급히 미국으로 이동하죠. 한편 일본 시즈오카시 유이지구에서는 대규모 산사태로 인하여 일본의 대동맥인 도메이 고속도로와 국도 1호 JR 도카이도 본선이 끊깁니다. 수도권과 시코쿠리 있는 인프라가 끊기게 된 것입니다. 물자 수송에 어려움을 겪죠. 산간지역 다수에서는 대규모 토사 붕괴가 발생하여 2차 재해가 발생되었고 이것은 도로와 철도를 끊는 바람에 구조작업에도 방해를 끼칩니다. 중요 교통망이 끊기죠. 쓰나미 경보가 울리고 피신할 수 있는 최소의 시간 2분.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오사카에는 제1항공인 10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연락이 안 되는 사람, 즉 행방불명인 사람은 약 4만여 명.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한국인이 사망한 단일 자연재해로 기록이 됩니다. 기적이 발생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이 없었죠. 누군가는 곧 결혼할 사람이었고 누군가는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 행복한 삶을 지낼 예정이었습니다. 은퇴가 얼마 안 남은 한 중년 남성, 친구들끼리 군대를 가기 전 일본으로 여행을 온 20대. 그렇게 죽었죠. 허무하게요.
이 난카이 대지진은 지진의 위력만으로 일본의 경제 환경을 반신불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전세계 증권시장이 요동쳤죠. 주요 도시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공항까지 마비가 되었으며 일본의 안보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상자는 당연한 이야기이고 이재민 역시 상당수가 되므로 수용시설 부족으로 인한 혼란, 구조물품의 부재, 수십만 명의 인명피해까지 경제 동력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그때 지원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즉시 많은 인력과 물량을 충당하기 시작합니다. 부산 지역의 피해가 심하긴 하였지만 대응이 가능한 정도였기에 일본도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당일 120여 명의 구조대를 비상발령하였고 누구보다도 가장 빠르게 순차적으로 일본 시코쿠 지방으로 구조지원에 나섭니다. C-130H 대한민국 공군수송기편으로 물자지원과 인력지원을 하였습니다. 타국가들이 2일이나 3일 정도 소요되는 구조대 급파를 한국은 당일날 바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양국이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진들 이웃나라라는 신념 아래 감정 대신 이성으로 일본을 도와줬고 빠른 지원으로 인해 많은 일본인들이 폐허 속에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KBS나 MBC, SBS 같은 방송국들도 방송을 통하여 대대적인 모금에 나섭니다. 사랑의 열매 모금에서도 많은 성금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일 양국은 이 사건을 통하여 호의적인 관계로 바뀌기 시작하죠. 모금된 모금액들은 일본 적십자사와 일본 정부에 직접 전달이 될 겁니다. 한국을 필두로 전세계 각지에서 구조대가 지원을 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에 큰 힘이 되었죠. 차차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미군의 주둔은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안보면에서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죠. 미군이 주둔한 나라를 공격한다는 것은 미국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60년간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여준 결정적인 원인도 주한미군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난카이 대지진의 여파로 일본에서 칠함대가 빠지자 중국이 기지개를 피기 시작합니다. 칠함대의 관할 지역은 인도, 파키스탄, 대만, 한반도, 일본, 러시아입니다. 동남아부터 동북아까지 광활하고 전세계 군사력 상위권 국가들과 핵보유국들이 몰려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은 실질적인 군사적 대치와 정치적 대립, 경쟁적인 군비 증강이 나타나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 균형을 맞추고 있었던 게 칠함대였는데 그 칠함대가 빠지니 균형추가 중국 쪽으로 쏠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칠함대의 존재였습니다. 이제 중국이 패권 확대를 위해 군사적인 움직임을 가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도 마비가 되었으니 지금이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었죠.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극동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일본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향해 핵폭격기를 순항시킵니다. 동북아시아가 난카이 대지진 하나 때문에 정세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진 피해 수습이 이루어지던 중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사능 수치가 꽤 높게 나타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방사성 폐기물이 유실된 것이었습니다. 태평양으로 유실된 이 방사성 폐기물은 해류를 타고 바다를 순환하기 때문에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게 방사성 물질을 노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에서 이것을 잘 관리만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일본 정부는 내각정보조사실 인원을 파견하여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홍콩에서는 일부 과격파 시위대가 홍콩 특별행정군 정부청사에 방화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중국은 홍콩을 무력 진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죠. 중국을 견제할 칠함대도 없는 마당에 신경이 쓰이던 홍콩 시위를 전부 진압시킨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중국은 인민해방군을 중국과 제일 가까운 도시인 선전에 직결시켜놓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바로 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죠. 미국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약 250%로 세계 1위입니다. 이미 일본 국채의 규모는 1000조엔을 돌파했죠. 그렇게나 많은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나서도 20년간 제자리였습니다. 일본의 정부 투자에 큰 실패가 있었음을 짐작했죠. 대규모 토목 사업을 하기도 했고 대기업에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줄어들기는커녕 빚은 늘기만 했죠. 그 상황에서 난카이 대진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자본이 필요한데 돈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죠. 거기다가 국채 만기까지 돌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일본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첫째, 일본 국민이나 일본 내 금융기관이 일본보다 높은 금리를 쳐줄 해외 투자처로 자본을 이동시켜서 자본을 얻은과 동시에 신규 국채를 발행하여 차환하는 것. 둘째, 차환이 막힌 일본이 상환을 위해 해외 순자산을 대량 매각하는 것. 일본은 리스크가 적고 확실하고 빠르게 자본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고릅니다. 그 결과 전세계는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게 치닫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던 순자산을 대량 매각하자 미국 나스닥이나 유로존 등이 폭락을 하기 시작하였고 대한민국의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도 큰 피해를 보기 시작했죠. 난카이 대지진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셈입니다.
2020년에는 일본 도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그런데 개최를 10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여 올림픽에 쓰일 경기장이나 인프라가 모두 파괴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복구가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이를 믿을 수가 없었죠.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는 즉시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도쿄올림픽을 철회시키고 다른 곳에서 진행을 할지 아니면 도쿄에서 계속 진행을 할지를 말입니다. 현재 일본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미 일본 경제가 망했고 일본의 부채가 너무 많은지라 피해는 더욱더 커질 것이 확실했습니다. 여러 경제적, 안전 등을 이유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일본 도쿄올림픽을 취소하고 IOC에서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도시인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할 것을 결의합니다. 후지산은 명백한 활화산입니다. 역사적으로 수차례 분화 기록이 남아있죠. 가까운 미래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화산입니다. 하지만 난카이 대지진이 후지산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국 후지산은 일폭발을 벌입니다. 이상 상식이 비그로입니다의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